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버느냐 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M2 쉐어하우스 하고 있다. 100만원 정도 들어. 그리고 50만원 나. 효율이 좋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확 늘렸죠. 제가 공간대여 사업 온라인 스토어 이렇게 두 가지 축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받는 거. 물론 뭐 관광 농촌 민박업 뭐 이런 거 해서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그 집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살면서 외국인 손님들을 받는 거예요. 한 투룸 정도나 쓰리룸 정도에서 외국인 손님을 받아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죠. 원룸 오피에서 하는 건 다 불법이죠.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건 불법이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외국인한테 민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 컨셉만 합법이다. 제가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집주인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 건물에 있는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건물에 예를 들어서 뭐 20세대가 있어요. 10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뚝뚝뚝뚝. 아,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명함 하나 드리면 아, 제가 여기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동의라는 게 서류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 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어요. 호수와 이름 사인해달라. 그거를 제출을 해야지만 구청에서 실사가 나와요. 그 실사 조건에 또 부합해야만 허가가 나와요. 그 주변 세대 동의를 받는 행위가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그 집에 임장을 딱 갔어요. 이 집 마음에 들어요. 가계약금 걸었어요. 계약서 작성 날까지 있잖아요. 그 안에 해야 돼요. 왜냐면 계약서 작성하면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안에 했던 거예요. 제가 그 3일이었거든요. 엄청 갔어요. 그래서 지역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신사동에 있습니다. 도산공원 바로 옆에. 거기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사동이니까. 그러니까 앞서 한 사람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맞아요. 얼마나 알아봤겠어. 저도 외국인 도시 민박업 강의 들었죠. 강의 엄청 됐잖아요. 저 강의 많이 됐죠. 해외 에어비앤비. 해외는 그럼 어딜 말하는 거예요? 베트남 다녀왔었고요. 지금 매물 나오면 다음 차례는 제 차례로 해가지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풀빌라를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매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인데 똑같이 조그마한 데서 33M 하듯이 하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려고 또 해외를 갔다는 거잖아. 세 번 갔죠. 놀러 간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소형 호텔을 한번 해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텔 사업도 검토를 하러 갔다 오고 해외에서 스케일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포지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어비앤비를 할 것인가 같은 돈이라면 중소형 호텔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려고. 진짜 몰라. 영어 잘해요? 원래 전에는 구매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구매대행 안 하거든요. 국내에서 과일을 위탁으로 판매하는 걸로 좀 체제를 전환을 했고요. 구조적으로 구매대행은 제가 생각할 때 한계가 있는 게 수입 구조예요. 구매대행에서 되게 잘 팔려가지고 뭐 브랜드를 만들고 해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하는 구조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수출이었어요.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잖아요. 그런 것들 혜택을 누리려면 나는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한 제일 밑단계가 위탁 판매거든요. 위탁 판매를 좀 해봐야겠다. 해외 구매대행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판매 구조는 똑같은데 결국에 주문을 먼저 받고 공장에서 고객님한테 보낸다.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그 구조가 구매대행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수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에서는 국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수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내수에서 거래가 많아지면 내수에 있는 공장을 컨택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수출할 수가 있겠죠. 국내 어떤 제조업체, 생산업체가 하는 거를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해주겠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공산품도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신선식품을 고른 게 중국에서 공산품 가격 경쟁으로 때려도 식품류들은 중국산이 국내산을 인식적으로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중국에서 저가로 때려도 큰 영향을 받진 않겠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5월 말에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몇백억, 몇천억 단위의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숙취 해소제 쪽으로 제조를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MOQ도 내보고 생산 단가 예산도 짜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일 위탁은 이제 시작한 거죠? 2월 달에 그래도 매출이 1억 정도가 나와가지고. 아 진짜? 복숭아 열심히 팔았습니다. 벌써 월 매출 1억을 냈다? 판매 채널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두 개의 채널에서 판매를 했었고 또 다른 서브 플랫폼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건 이번 달 7월 초에 6월 달 회계를 한 거고 9,700만 원 정도고 매출이 보시면 비용의 원물 가격이 7,700만 원이죠. 지금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 넘게 벌었네. 시작할 때 거래처를 어떻게 구해요? 전화를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좀 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대행 했던 것처럼 직원 뽑아가지고 자동화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7월 달에 자동화가 된 상태에서 매출 5,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부터는 좀 자동화가 된 상태에서 매출 1억을 넘기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수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서 과일 유통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즙 같은 걸 만들어서 과일즙이나 과일주스 같은 것들을 해외에 팔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지금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냥 제일 좋은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사실 제가 550만원짜리 강의 들었거든요. 찐인 거. 그러니까 가격은 안 봐요. 그 강사가 진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이 마인드가 일반인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무료로 상담을 좀 30분 정도씩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막 좀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히 내가 투자를 하고 더 큰 성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케아가 처음에는 볼펜을 팔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큰 가구 기업이지만 지금의 이케아가 될 수 있었던 건 볼펜을 확실하게 일단 잘 팔았고 스케일업을 한 거잖아요. 삼성도 처음에는 설탕을 팔았었지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단기임대였죠. 33M2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말 효율적인 부업이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33M2이기 때문에 그 단기임대 사업을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 다니시다가 퇴사한 게 거의 만 2년이 돼가요. 23년 1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진짜 많은 거 했네. 다양한 걸 했죠. 좀 프리랜서이자 사업가로 넘어가려는 과정에 있는데 어때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퇴사라는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돈을 내고 다녀도 될 정도로 직장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개인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에 9시간 이상을 회사에 보내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시고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만 딱 버티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찾아오거든요. 내가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겠으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금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쉐어하우스로 한 1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직장을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뭔가 효율적인 부업을 통해서 100에서 200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딱 나오셔가지고 자기 삶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도 뭐 퇴사를 권하진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 리스크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본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이 원클에서도 같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최근 이런 뭐 부업 트렌드나 투자본을 할 수 있는 것들 한 번씩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